자화상입니다. 똑같아요. 닮았어요. 닮았어요. 똑같아요. 낯이 익는다 했더니 나훈아 신생이도 취소. 특징을 잘 잡아내시네요. 풍경화면 풍경화, 동물이면 동물. 바짝 마른 나뭇잎 한 장에 넘쳐 흐르는 생동감과 입체가 진짜 작품이네요. 대단해. 나뭇잎이 저렇게 될 수가 있네요. 그러니까요. 어떻게 대체 나뭇잎에 무슨 요소를 뿌렸기에 이런 작품들이 탄생한 것일까? 그 과정 한번 궁금하다. 먼저 스케치를 하시네요. 일단 바싹 말린 나뭇잎에 밑그림 살짝 깔아주고 의사들만 쓴다는 수술용 칼로 시술에 들어간다. 저게 조금만 잘못해도 한번 스치면 다스라지잖아요. 나뭇잎이 날카로운 수술칼 때문에 조심조심 살살살살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. 이거는 곡선도 그려야 되고 삼각형도 내야 되고 둥근 형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노하우들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요. 그 어떤 의사의 손길보다도 프로페셔널한 아저씨의 터치. 어떻게 저렇게 가늘게 그 남기고 드러내는... 사죠? 어머 어머. 다 끝나셨어요? 네. 와.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학 한 마리 완성. 엄청나게 어렵지요. 이게 이제 만지면 부서지니까. 만지면 부서지니까. 네. 작업 자체는 뭐 엄청 어렵다고 봐야죠. 그렇죠. 요 잉어는 제작 기간만 무려 일주일. 아니 그런데 아야 엄청나게 어렵다면서 대체 왜 만든대요? 비늘 때문에. 아니 호랑이도 가죽 하나는 남긴다고 하는데 또 나도 뭔가는 하나 좀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. 그래서 이제 인생의 반을 공무원 생활로 평범하게 보냈다는 아저씨. 은퇴 후 인생의 후반전만큼은 비범하게 보내고 싶었다고. 그리하여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나뭇잎 공예. 하지만 한때 잘 나가던 남편이 매일 나뭇잎만 파고 있으니 바라보는 아래 속 탈 법도 한데. 아무 소리도 안 하지요 뭐.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. 작품이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고향 이제 잘하라 그러지요 뭐. 누구라 예상 외의 반응. 백이라도 사줬소? 아유 이거 뭐 작업할 때 처음 시작하고 할 때는 구박을 많이 받았죠. 집사람도 반대. 다 거치는 과정이에요. 애들도 뭐 탐탁스럽게 생각 안 해. 그만 기운이 아주 확 빠졌어요. 그러던 차 열리게 된 아저씨의 단독 전시회. 성황리에 열린 요 전시회 덕에 모든 게 달라졌다고. 그래요. 혼자 듣기는 아까워요. 전시회를 한다면은 전에보다 아주 확 달라졌어요. 여보 식사해요. 아유 가만있어. 그거 해서 돈이 나와 밥이 나와. 안 먹으려면 말아요. 너무 쌀쌀맞다. 아이고 내 뜻만 해가. 아 전시하고 나서요? 네. 약 먹고 해요. 영양제를 챙겨주는 건 기본이요. 아이고, 힘드신데 천천히 하세요. 애교 철철 넘치는 그야말로 내조의 여왕이 된다. 손님들이 많이 와갖고 아유 어떻게 이렇게 저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라는 걸 네.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많이 자랑스러우셨죠. 아 잘했지요. 아주 진짜 천만다행이죠. 아주 잘했지. 달라진 건 아내뿐만이 아니었다. 아들 내외도 역시 이제 든든한 지원자. 나뭇잎 하나에다가 저런 그림을 새길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. 아라마 뽀로로. 뽀로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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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만든 기세. 이 섬을 여기 나중에 이제 조금만 철 나면 액자까지 만들어서 주려고. 할아버지 최고 최고 최고. 좋아한다. 못쓰기는 게 없네요. 이게 뭔지. 하지만 요 달콤한 아이고, 행복도 아이고, 3년 아이고, 전에 아이고. 상상도 못했던 일. 일이 삶의 전부였던 아저씨에게 은퇴 후 찾아온 긴 휴식의 시간은 그야말로 방황의 시간들이었다고. 그러던 어느 날. 그 스페인 작가가 한 사람이 나뭇잎을 가지고 좀 이렇게 작품으로 만드는 걸 봤어요. 우연히 나뭇잎 봉의 작품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다는 아저씨. 그 길로 예술의 늪에 푹 빠졌다. 찾아보니까 국내 작가도 안 계시고 네. 그렇다고 해서 또 스페인까지 제가 갔다 가서 뭐 배울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그래서 하나하나 전부 실천해 가면서 방법 달래가면서 결국 시행착오 끝에 이제 이런 하시네요. 결과가 나온 거지요. 배울 방법이 없으니 스스로 터득할 수밖에. 지난 3년 거리에